오늘은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또 잊으신 분들일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얗게 지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오늘날 터키죠. 밑으로 보면은 이제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렇게 돼 있고요. 왼쪽 끝에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는 흑해고, 우리 바로 소아시아 일곱 개의 별로 표시된 부분에 있는 교회 왼쪽에는 이제 에게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그 밑에는 이제 지중해입니다. 보시다시피 항구가 많은 곳에 교회 일곱 개가 거의 모여 있고 지난주까지 배우신 에베소, 서원아, 버가모 교회 이 세 교회는 그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닷가에 밀접해 있는 큰 대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그 부분을 확대한 사진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 교회만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안가에 이렇게 교회들이 위치해 있는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또는 안디옥에서 전도를 갈 때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든지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쪽에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그 왼쪽에 반모섬이라고 이제 조그맣게 보이죠? 반모섬이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반모섬에 위치한 부분과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위치한 부분이 얼마나 가까웠던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교회를 우리가 해안선을 따라 제일 처음 에베소부터 시작했는데 일곱 교회를 우리가 7주 동안 공부하면서 일곱 교회 정도는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참 좋겠죠. 자, 따라해 봅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네. 뭐 버스 타고 가시 또 운전하시면서 혼자서 이렇게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오늘은요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지금 현장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다 폐허가 된 모습이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이 두아디라고 하는 이 도시도 한 마을에 불과했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비교적 작았겠죠. 가로 세로가 예배당이 20m, 30m예요. 20m, 30m 정도 되고 높이는 4m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둥을 보시면 그 건물의 규모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벽면만 남아있을 정도로 기둥하고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터키 정부는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항상 공사 중인 그런 곳이죠. 이런 성지를 보시면서 그 동네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 비기독교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사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 드시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계획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가지 못했는데요. 언젠가 이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찬양도 부르고 또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릴 날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버가모 교회하고 연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순교자가 나온 교회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킨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적인 교회죠. 바로 전에 서문화 교회도 담임 목사인 감독인 어제 감독부터 이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믿음에 있어서 전혀 처지지 않는 그런 교회죠. 오늘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 이것이 하나의 사업처럼 이 교회의 강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역에서
어떤 좋은 일로 강점이 돼서 소문난 교회들이 있죠. 저 교회는 참 사회복지를 잘하는 교회야. 저분은 참, 저 교회는 어린이가 많은 교회고 희망이 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청년이 많은 교회야. 아, 저 교회들은 어르신들을 참 잘 섬겨.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두아드라 교회는 믿음과 인내, 사랑과 섬김, 좋은 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웃이 바라볼 때, 야,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까? 너무나 부럽고 신기해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의 이 모습이 여기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부흥되어 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와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버가모 교회도 이런 믿음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두아드라 교회가 받은 책망과 너무 유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까지 나온 믿음의 교회였지만 거짓 교사가 하나 들어오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거짓 교사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의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죠. 지난주 시간이 돼 굉장히 오래된 얘기처럼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두 가지 죄를 졌어요.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두 번째는 행음하였다.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장 하나 틀리지 않고 두아드라 교회도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아드라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였고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 믿음에 인내하는 교회였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세벨도 역시 거짓 교사였고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된 사람들이 행한 범죄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냐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 너무나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그 우상신전에서 예배하는 형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바치고 우상의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거기서 종교의식을 행할 때 술과 함께 그 고기를 먹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고용된 여자 사제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 뭐합니까? 거기서 간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종교의식이라기보다 난잡한 파티인 것이죠. 성적 파티인 것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수천 명이. 그러니 그곳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한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 검이 너희를 향하리라, 너희를 향하리라.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더 강력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고 환란에 던지고 사망에 던지리라.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버가모 교회같이, 두아드라 교회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기는커녕 그곳에서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끔찍한 간음과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하나님은 한 번에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국 교회에 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어찌 보면 너희가 바로 그 버가모 교회고 너희가 바로 두아드라 교회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그런 행음하는 모습들,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 하면서 주신 동일한 회개로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자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주 동안 계속 한 주 한 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잡으라 하는 것이죠. 혹시 압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회개할 기회로 잡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책망도 아니고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시간도 아니고 가장 복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잡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죄를 용납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 회개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어도 바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죄 지을 요소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용납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교회 안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니까 그 위치가 대단했겠죠. 나름대로 헌신도 많이 했겠죠. 그 교회가 유지되고 또 세워지는데 많은 물질적 후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행한 가장 두드러진 일은 바로 성도를 미혹해서 죄 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그가 다른 일들을, 선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이끌어갈 때에 이 교회는 이 여인을 쫓아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쫓아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게 되고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는 것을 참 잘 주의해서 보게 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고요, 제가 20년 후, 30년 후 그 아이들과 살아갈 세상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살, 8살, 11살, 12살 이런 애들이 한 게임을 하는데 사람을 수백 명을 죽이더라고요. 야, 피가 팍팍팍팍 터지고 그냥 상어가족 부르고 좋아할 나이의 애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이것이 그냥 생활과 삶과 게임의 가상 세상이 애들이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죠.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 어린 여동생에게 칼을 꽂아 죽였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되면 찌르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 사람을 하도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니까 그것이 이 현실 세계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부조리, 이런 불법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요, 그 잔상이 남고 그것이 욕하다가도 흠모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악의 근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드는 이 존재를 왜 못 쫓아냈을까요? 당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악한 일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배격하고 몰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따. 여러분, 교회 이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지상 교회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들과 그런 세력들이 하나 둘 자리 잡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라고 외치는 소수의 무리들이 여기에 짓눌리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가 열악하고 우리 원청교회 성도님들이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사람, 아무리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악한 진리를 선포할 때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소외하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타협하는 음란하고 또 폐역한 이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살짝 끼어는 이런 동성애 조장법들, 여러분 그것이 선포되면 큰일 납니다. 그 안에 무슨 역사가 고스란히, 제가 이렇게 동성애 설교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예. 그런데 동성애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면 그들은 안 잡혀가요. 이게 무슨 역차별입니까 여러분?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쳤을 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 아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감옥 가요. 왜? 차별시켰다고, 무시했다고, 인격모독했다고 말이죠. 이 감춰진 악마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서는 혹시 선포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상식처럼 되어서 교회만 왜 그러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역사는 철저히 우리가 막고 배격하고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아드레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엄청난 실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연말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해. 내년 연도에는 내가 하루에 하루 성경 한 장 읽으리라, 5분 기도하리라. 근데 지금 6월이 됐어요 벌써.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합니다. 결심해, 난 다시는 저 죄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결한 생활하기 위해서 끊으리라, 끊으리라. 정말 목숨이라도 걸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돼서 술자리 가서 나도 모르게 취해갖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했는데 또 중독에 빠지고 또 악한 일에 빠지고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또 미혹을 당하고 뇌물을 받았고 하나님 정말 저 같은 건 죽어야 돼요 하면서 막 괴롭아.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정결하게 살려고 날마다 죽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죄악에 미혹당했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정말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알고 날 위해서 죽으신 걸 알고 내가 정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이렇게 날마다 결심하는데 오늘 또 죄를 짓습니다.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비결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세벨이 하는 사람이 구약의 이세벨은 물론 아니겠죠? 800년 정도의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교회 안의 여자 지도자를 이세벨이라고 붙였을까? 별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자가 그를 이세벨이라고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우상을 이스라엘을 끌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이라고 불려졌던 이 여인도 똑같이 교회 안에 우상을 갖고 오고 행음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한 여인으로 이렇게 별명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보다 쉬운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혹시 이런 행음하는 무리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혹시 있었다면, 여러분 전도를 해도 교회로 전도하고 선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전도해야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즐기는 곳에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와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하지 마세요. 신고하여 뭐 상금이라 그럴까 그런 거 받을 수는 없지만은 예, 신고하여 배격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누룩 같기 때문이죠. 누룩과 같아요.
교회 보니까요 분위기가 똑같더라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거칠어요. 어떤 교회 가면 되게 온순해요. 어떤 교회 갔더니 굉장히 지성적이고요. 어떤 교회 갔더니 굉장히 막 그래요. 예, 존댓말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다 반말이야. 그냥 너무나 무례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세상이 볼 때도 무시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강력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전파되다 보니까 그게 상식이 되고 그 교회 분위기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옳지 않다,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권면하고,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에 정말 동의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관용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잘 대접하겠습니다, 애들아 교제 좀 하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으면 정신 나간 부모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했던 말이 너무나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조장하는, 세상에서도 없는 음행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무너진 성도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과 식사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세상과 구분을 두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실 적용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교회 안의 성도 중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함이라. 아멘.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다고 물론 믿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이후에, 항상 말씀은 예방주사 같은 거거든요. 항상 우리 말씀에 비춰봐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세력의 누룩과 같은 존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다면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고 그와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미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어리석고 참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지만 내가 또 우상 숭배했고 돈을 사랑했고 또 이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으로, 그러면 우린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게 살아서 못하게 비관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죄를 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의인이라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 있고 또 죄를 앞으로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내가 믿고 이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7번의 70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졌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 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세벨같이 악독한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잡은 자와 잡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똑같지 않더라고요.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한 번에 풀어주면 얼마나 좋았어요. 재앙이 몇 번 있었습니까?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열 가지 재앙. 어떻게 하셨어요? 하여튼 열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의 재앙을 줬을 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하면 한 번 기회를 받고 한 번 고생하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바로 왕은 열 번의 재앙을 고스란히 치우고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열 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쫓아가다가 결국 온 자기 가문이 몰락하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오히려 자기를 두 번이나 살려줬어요. 자기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만 오면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 불쌍한 사울왕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로 그래도 인정해주고 두 번이나 살려줬어요. 그것은 두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돌아설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울왕은 끝까지 다윗을 또 쫓다가 결국 자기 아들과 함께 이 가문이 죽고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든 이 범죄를 했을 때 그는 죄의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조심조심 덮고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더 나름대로 선행으로 이렇게 좀 요즘 말로 퉁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성군으로 살고 남들 볼 때 참 저 왕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과거의 죄악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웃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도둑질한 강도 같은 사람이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꿇어 엎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다윗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회개의 찬스를 그는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날마다 내가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죄의식이 있다면 또 죄가 있다면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단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꾸꾸라진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3년의 세월 동안 통곡하며 회개하다가 그의 평생을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아니 오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너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아프게 하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전에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수만 가지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놀라실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이정훈 성도란 분의 간증을 보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린 나이에 충격이 이만저만 컸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고 할머니 할머니하고 매달리고 사랑받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삶이 뭔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불 속에 들어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회의를 이 어린아이부터 느끼는 거예요.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염세적인 이런 모습이 되고 악몽을 꾸게 돼요. 늘 어린아이에 불구하고 우울하고 침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교회 나가서 그걸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이걸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지만 여전히 악몽이 시달려요. 그래서 교회를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일찍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 술을 먹게 되고 방탕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막 엉망으로 살려고 막 다가가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친구가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력한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라는 말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내 잠을 좀 잘 자고 싶어서, 이 죽음에 대한 악몽 좀 어떻게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를 조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짠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평생 느끼지 못했던 죄의식들이 막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성도처럼 가슴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이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삶에 평안이 오고, 그렇게 악몽을 꿇고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던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해진 모습, 까마죽죽했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제사를 다 치우고 예배하는 온 가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길이 있었는데 돌고 돌아서 헤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묶이고 다치고 해결되지 않은 수만 가지 문제들이 어찌 보면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쳐왔던지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 결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감사한 부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겠는데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 기울어져 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이런 형편없는 교회, 요즘 같으면 야, 내가 이런 교회 다녀서 뭐해? 야, 교회는 희망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고,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악해, 더 악해.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나 뒤로 까무칠 뻔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사모님이 콩나물 사러 갔는데 콩나물 장사 아주머니가 이 콩나물 사러 온 사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간 저 젊은 여자 보이시죠? 네, 보여요. 저 젊은 새댁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지. 악바리 같고 이기심 많고 자기만 하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피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좋다면 이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많은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불교 방송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평생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밖의 세상을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사귀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자리 하는데 껴서 주스 마시면서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린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내 것만 고집하지 말고 정말 타인을 향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형편없는 교회에서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무리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마지막 날까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회자가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지탄한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해서 내가 아유 더럽다 교회 떠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를 인생의 모델로 삼지 마시고 예수님만 모델로 삼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정말입니다. 난 어느 목사님 더 훌륭해, 저 목사님 내가 진짜 인생의 선 스승으로 모시,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정말 내 인생의 모델이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왜? 사람은 다 약합니다. 언젠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실 때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과 얘기 나눈 중에 정말 좋은 교훈거리가 하나 생겨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몇 번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또 보고 싶다고 자꾸 오라 그러셔서 가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년도에 교회를 15개 분립을 합니다. 15개로 한 1,000명씩 지금 한 2만여 명이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명씩 15개로 분립하고 본교회는 한 5,000명만 남긴다 그래요. 그 15명의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교단 초월에서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 700명 후보자가 들어왔다 그러네. 15명을 뽑아서 교인을 15교회로 분산시켜서 뭐 이제 중직자 순서대로 다 수를 채워서 다 독립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1,000명 교회가 되니 뭘 못하겠습니까? 금방 자립한 거죠. 그리고 본인은 좀 일찍 은퇴하고 이제 또 다른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하게 청소년과 장애인과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고 재력과 인맥과 누구보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 돕자는 얘기 이분이 하시고 나서 이분 손에 22억이 들어왔대요. 22억. 22억 갖고는 아무도 안 놀래지 우리 교인들은. 예. 그냥 어려운 교회 좀 돕고 싶어요 했더니 22억이 그분의 손에 쥐어졌대요. 근데 본교에서는 10%밖에 아니에요. 90%가 외부에서 줬대요. 외부에서. 본교에서는 한 2억 얼마 들어온 것 같대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다 이루셔서 은퇴하시는 겁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어요. 본인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제가 다 감당했습니까? 제가 정말 은퇴해도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그러시더래요. 뜻밖의 대답이죠. 네가 인간이냐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네가 사람이냐 네가 인간이냐. 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더 달라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줬고 너를 얼마나 잘 썼는데 뭘 더 하겠다 그러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라. 감사뿐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촌놈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 구한다면 내가 인간이 아니죠 라고. 여러분 저 여기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의 미혹에 빠지고 돈을 탐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때문도 아니고 발람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가 육체의 쾌락을 쫓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르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가 인간이냐?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만데? 예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만데? 내가 뭘 더 바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주님 앞에 즉시로 엎드려 회개하심으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